많은데 왜 여기 오실 때? 아이 있었다고 오십니다. 여기는 네. 제가 여기 계시면 돼요. 네? 여기 계시면 돼요. 조심 하시고 잠깐만요. 아니. 일단 건축까지 가려. 아이 저기요 사장님, 네? 좀 도와주세요. 네? 사장님, 막으시면서? 네? 뭔데 그게 저기? 아니 왜 그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? 뭔 박스? 이거는 어? 뭐 별거 아니니까 보실 필요 없고. 이게요? 네. 이거는 이제 뭐 아니. 주문한 건데 네.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? 아 온도 같은 거 가리신 거죠? 어, 그런 거 같아요. 눈치는 빨라가지고. 별거 아니라는 숙성 창고. 정말 그냥 보기엔 다른 식당의 숙성실처럼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한데. 온도를 이제 온도에 따라 숙성 기간에 따라 온도를 변경해서 숙성시키는 게 우리 집의 맛집 비결입니다. 숙성 기간과 온도가 포인트. 온도가 그렇게 중요해요? 아 궁금해요. 아 이거는 안에는 제가 못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가려놓으셨어요? 난. 야 빨리 가신다 빨리 들어야 못하다. 가신다 못하다. 야 나가란 얘기죠? 네, 박스 속에 감춰놓은 숙성의 비밀은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자, 주인자. 거기 갑니다. 거기 갑니다.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라고. 저온에서 진공 상태로 숙성에 탄생한 숙성 등심. 온도와 기간 그것만 알면 되는데 둘 다 밝힐 수 없다면 하나라도 밝혀달라는 무작정 PD의 끈질긴 요구와 호소 끝에 실제 숙성시킨 등심인데 이 숙성을 시켜도 이렇게 신선하게 보존을 해서 육즙을 살리는 거예요. 그랬다. 숙성의 비결은 27일. 27일 동안 저온에서 숙성하면 육질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씹을 때 느껴지는 풍미는 더 깊어진다는데 역시 불꽃 샤워로 마무리. 확실한 불 속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불타오르면 아우아우아우 불 속에서 이고 가는 숙성 화물 등심의 자태가 참 매혹적이로구나. 남녀노소 누가 이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. 맛있어요. 한국의 떡보다 부드럽고 뭔가 모르게 더 맛있었어요. 일반 등심보다 숙성 등심이 두 배 맛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. 등심 구이 먹고도 빈 돌판이 무언가 허전하다면 이것이 필요할 때. 이거 안 먹으면은 한팥 빵에 팥이 빠진 듯한 그런 맛이에요. 이걸 꼭 먹어줘야 돼요. 아, 된장, 된장에다 감미면 이래 드시면 좋은데. 예. 여기 대구 스타일. 된장찌개에도 스타일이 있다. 고기 국밥 돌판에 자박자박하게 끓여주는 게 진정한 대구 스타일. 여기에 뜨끈한 밥 한 그릇만 있으면 금상첨화. 고기 배 따로 밥 배 따로 쓱쓱 비벼 한 숟가락 하실래예. 앙. 한 입만 맛봐도 기가 막힌 이 맛에 또 한 번 엄지를 치켜들 수밖에 없다.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면 안녕하세요. 오늘의 장사 끝. 이렇게 하려면 좋은 고기 싸게, 뭐 좋은 음식 싸게. 이거 하나예요? 네, 저는 현재 그겁니다. 한우라고 다 같은 한우가 아니다. 주인장의 노하우로 탄생한 최고의 숙성 한우 등심. 대구의 리얼 맛집 확인. 네, 돌판 위에서 불맛을 봐야만 탄생하는 숙성 등심구이. 와, 최고급의 한우만 또 사용을 하고요. 딱 좋은 구이가 아니면 다 버리시잖아요. 그 고기에 대한 자부심 정말 있을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저는요, 이 맛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벌어졌던 추격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앞으로는 이제 비밀을 알아내려면 달리기도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래요. 생각을 합니다. 아, 앞으로도 리얼 맛집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게요. 자, 여름밤에는요, 무더위 때문에 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고요. 그래서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배달 음식 시키는 경우 참 많은데요. 이 배달 음식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도로 위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도로 위에 무한 질주, 오토바이가 위험하다. 어머, 완전히 날라요. 속도 무시는 기본. 튀어나오는 거 너무 싫어요. 못 가는 데 없고 신호도 필요 없다. 아찔하죠.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오다 보니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한데요. 아차하는 그 순간
위험천만한 도로 위의 무법자, 오토바이의 안전을 사수하라.